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려다가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사울을 알아서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그저 유명한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다는 풍문으로 사무엘을 알고 있었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사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어제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외모가 출중하였습니다.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왕이 될 상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에 비해 그의 가문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력한 지파도 아니었고 또 그러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집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루 전날 밤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을 보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작은 염려를 해결해주고 사울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 모든 이스라엘의 기대가 걸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맡겨둔 음식을 대접하고 하룻밤을 쉬게 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기대되는 그런 장면을 다음 회에서 보여주듯이 딱 9장에서 끝내고 사울에게 기름 붓기 직전까지 내용이 9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고 또 암나귀를 찾은 다음에 사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믿음대로 산다든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새 잊어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대로 살면서 얻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르는 것 때문에 피곤해하신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해서 먼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외모는 분명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문은 보지 않고 외모를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과 함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외모나 가문이나 다른 어떤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셨고 사람들이 보기엔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택한 사람도 나중에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우리는 이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 채 떠난 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또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부를 맡을 때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지금 신앙이 없어 보이고 날라리처럼 보이고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의 기둥 같은 이들이 되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이들은 더 겸손히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정말 충분히 천국 갈만 하지라고 교만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믿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우린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장면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끝은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린 모두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사람들,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셨고, 또 사울을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은 맞았고 또 기름 부었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울의 끝이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들을 우리 늘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경주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 맡기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사명 맡겨주셨는데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젊음의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젊은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가장 바쁘고 분주한 때 가정도 직장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평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소원과 간구를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있을 장례식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귀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